약화를 밀어 넣었습니다. 와, 투싼 IX 이 차주분 서울에서 왔답니다. 어제 모텔에 자고 인자 와가지고 저 이거하로 에어컨 플러싱하로. 아, 약품을 한 개 넣어놨거든요. 약품 넣어 시동을 계속 걸어가지고 열 좀 내놨습니다. 그래서 에어컨 플러싱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스 넣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시공합니다. 다시 시공. 네. AC%까지 다 넣었는데 네. 냉기가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지네.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다시 한번 세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가스 넣었는데 서울에서 왔다 아닙니까? 4도, 4도 냉기가 4도밖에 안 내려가. 네? 4도까지. 그래서 가스 두 번 넣었습니다. 두 번. 두 번 넣었는데도 마찬가지가 죽어 있어. 아까 그 액셀 죽어 있어. 이 차가 수동이 있는데 의심가는 게 얘예요. 예. 얘가 뭐냐면 그 히터하고 그 에어컨 쪽으로 방을 열었다 닫았다 해주는 액추레이터인데 여기 소렌트 거거든요. 소렌트 거. 소렌트 거. 근데 이걸 시키려니까 부품 대리점에서 물 시간 다 됐다 안 갖다 줘. 물건도 없다고 해서 아 마씨 진짜 울다가 억수 나네. 예. 비싼 거 비싼 거 시키면 갖다 주고 싼 거 시키면 안 갖다 주고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주분한테 이걸 바꾸는 교환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. 다 가르쳐 드려가지고 일단 가스 넣고 AC%로 세 통 까놨습니다. 세 통. 일단 그래가지고 출고하는 걸로. 서울에서 오셨는데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뭐 따라주지가 않네. 따라주지가 않아. 그래서 진공 다시 잡아가지고 가스 넣고 네, 일단 출고하는 걸로. 네, 냉기가 전혀 안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바꾸는 걸로. 운전석 위에 페달 위에 있거든요. 제가 어떻게 바꾼다고 말씀드렸으니까 2만원밖에 안 하거든. 이거 소렌토 것도 2만원밖에 안 한다고. 소렌토는 어렵게 돼 있죠. 근데 요 투싼 IX는 그렇게 어렵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드라이버 한 개 있으면 충분히 교환할 수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참 입맛대로 할래도 부품이 따라주지 않습니다. 아 성질난다 진짜. 욕 나온다 욕 나온. 좀 뭐 좀 부품을 얘기하면 좀 갖다 주면 될 건데 참 요즘 사람들 뭐 늦게까지 뭐 해달라 뭐 갖다 준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없죠. 요즘 그런 거 없어. 어? 좀 기다려 달라 뭐 좀 부품하게 시키는데 한번 뜯어가 조금만 기다려 그런 거 없어. 예, 착도 없고 부품 없어. 저거 지금 물건 없으면 다 없대. 전국에 물건 없대. 에이 진짜 화가 납니다. 화가 나 진짜.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. 부산 해운대에도 쉐보레 부품 대리점 없죠. 르노 삼성 부품 대리점 없죠. 그래서 등하시 되는 게 쉐보레하고 삼성차들이 쌍용차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현대기아가 좀 낫긴 나은데 퇴근 시에는 칼퇴근 좀 기다려달래 그런 것도 없고 비싼 거 시키면 빨리 갖다 주고 싼 거 시키면 늦게 갖다 주고 열받습니다 진짜. 진짜 부품 대리점 한 개 차리는 거야 이제. 에이씨 일단 요거를 가스 넣어가지고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서울에서 오늘 오셨는데 아 참 뜻대로 안 되니까 저도 화가 나네. 화가 나. 토요일이니까 또 그렇죠. 토요일이었어. 답답합니다. 인간적으로 서울에서 왔는데 해결이 안 돼가 네 이거를 단계 넣어드려야 도로비라도 빠질 거 아닙니까? 네. 이거라도 제가 AC%로 지금 두통 까놨는데 해결이 안 돼. 그래서 메탈라이저 이거 한 개 넣어드리겠습니다. 넣어가지고 안에 저거 가스는 이제 세팅 안 하면 손볼 게 없으니까 네. 일단 그거 여보세요? 네. 안 했어요. 저 차가 안 와요. 어제 두 개가 차가 메탈라이저 한 개 넣었습니다. 메탈라이저.
믿고 왔는데 해결이 안 돼가 미안해서 한 게 넣어드렸습니다. 거리가 어디고? 아유, 부품 대리점 진짜, 어휴, 진짜 상당히 짜증이 납니다. 부품 대리점 때문에. 진짜. 옛날에는 안 그랬나? 좀 봐주고 좀 이래줬는데 사람들이. 아, 요즘은 막 칼같이 퇴근하니까 다들. 다 이유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좀 봐주면 좀 입장에 좀 더 부탁을 하고 이러면 한번 봐주면 되는데 참 그런 거 안 해줘요. 아, 막 흥분이 가라앉지가 않는다. 가라앉지가 않는다. 그래서 뭐 한 개 넣었습니다. 일단 그래요.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요즘에 어디가 왔다 안 내려가네. 그래서 딱 리미트 걸리는 장비가 간혹 가다가 가스가 좀 덜덜한 경우가 있어요, 장비가. 그래서 제가 그걸 해봤는데 다시 넣어봤는데 똑같아. 아, 그래 조금 내려가긴 내려갔다. 네, 저, 조금 그죠? 내려갔다. 조금 내려갔다, 그죠? 네. 참 애매하네. 아, 진짜 해결 못하고 내보낼라까지 신절이 나네. 여기 계셨으면 내가 딱 해드릴게. 어쨌든 오늘 또 차들이 많이 들어가. 또 일단 요래가 한번 타보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19만 킬로 타시는데 저래가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미안하다 진짜.